천연 기념물이 나타났다는 곳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강원도 고성의 산골짜기. 안녕하세요. 진짜 많이 왔어요. 예. 안녕하세요. 여기 뭐 보기 드문 뭐 특별한 천연 기념물이 있다고. 아, 살다 보니 이 녀석들 이렇게 가까이서 볼 줄 몰랐지. 한번 가봅시다. 어, 뭐가 있어? 천연 기념물? 저기, 저 네? 보이잖아. 어? 어? 그 동물의 정체는? 뭐야? 온몸은 갈색 털에 어? 어? 목 아래는 흰 털, 귀 어? 사이로 솟은 뿔까지. 물어보니 어? 사슴도 아닌데요? 사냥이라고 들어봤어? 사냥? 사냥이요? 국가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 1급 동물로 지정된 사냥이에요. 일반인들이 보시면 사냥은 염소랑 구분이 안 될 만큼 비슷하게 생겼어요. 사냥은 목 쪽에 이제 아주 흰색 털이 발달해 있고 또 코로부터 머리 두 정을 지나서 등판까지 검은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있는 게 이제 사냥과 염소의 차이죠. 어, 사냥이란 걸 들어만 봤지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대에 사는 데다 경계심이 많은 걸로 유명한 사냥.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 있죠? 모르지나요. 그러니까 신기하고 특별한 일이지. 이 귀한 사냥들이 지금 8마리가 내려와 있어. 그래요? 네, 8마리나요? 아,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.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사냥은 대략 2,000마리. 그만큼 쉽게 볼 수 없는 귀하신 몸이 하나도 아니에요. 무려 8마리나 있다? 야. 확인 결과 8마리가 맞다. 이게 다 무슨 일이래? 한 마리도 아니고. 얘들 여기 이렇게 내려온 지 얼마나 됐어요? 한 달이 넘었을 거야, 아마. 제작진이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데 워낙 겁이 많고 경계심이 심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고. 아... 도망가네요? 그럼 도망가지, 당연히. 그 같이 산 나도 멀리서 봐도 도망가는데. 아유, 엄청 예민하지, 쟤들. 하지만 이런 녀석들을 무장해제하는 비장의 무기. 이게 뭐예요? 이 건초. 밥을 주면 이제 내려오지 또. 바로 이 창고가 사냥들이 식사를 하러 내려오는 곳. 이거면 돼요?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놓아준다.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.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저 멀리 물러서서 기다리는데. 저 내려오네 이제. 잠시 후 차에서 눈길을 헤치며 하나 어머, 둘 내려오는 하늘로. 모습. 와요, 배고파죠. 하지만 경계 태세는 쉽게 풀지 않고 사람이 없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야 마음 놓고 먹기 시작한다. 어머, 야, 너 혼자 먹냐? 다 오나요? 8마리 다 올까요? 그새 소문이라도 났는지. 아이고, 또 오네. 하나 둘씩 계속 오네요, 정말. 이렇게 잘 먹는 녀석들을 위해 하루 두 번 챙겨주고 있다고. 여기 곤초 맛집이에요.